얼마 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 스님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찰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자신을 홀대하여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목사 전도사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천지의 코로나 집단 감염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을 포함해 종교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돌이키기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종교계의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내가 이 대답을 어떻게 해도 돌멩이 맞을 그런 질문만 해서 하는데 종교 이야기 잘못하면 내한테 돌 대빵 날라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국민은 근본을 알고 쳐다봐요. 지금 이 사회가 종교라는 사회인가? 이걸 바르게 봐야 돼. 종교는 세상에 우리 지구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안 나왔어. 아, 요렇게 또 의아하죠. 조직마다 종교라는 이름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냐? 기복입니다. 뇌를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뭘 좀 얻으려고 기복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은 도수를 얻으려고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들어요. 그럼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가를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얻으려고 들어. 그러고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갖고 밤에 어떤 사람은 밤 새도록 앉아 갖고 3일 동안 잠 안 자고 앉아 버티기도 하고 막 이래. 이게 경신 기도한다고. 병신 기도입니다. 잠올 때는 자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대 무엇을 안 줄까? 왜 빨리 얻으려고 그러냐? 왜? 내가 빨리 주면 너를 바르게 쓸 수는 있느냐? 그러면 기복밖에 안 해요. 수행자들도 다 기복이에요. 뭐 술을 얻으려고, 재주를 얻으려고, 약도를 얻으려고, 저 세상 밑을 쳐다보려고 그런 것 좀 달래는 거죠. 그런 거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귀신 하나만 들어오면 돼. 귀신같이 알지.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들 그 조상님들이 실력을 받아갖고 쫙 동참을 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귀신 들은 거죠. 귀신이라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천신이 안 되면 다 귀신이에요. 귀신하고 천신하고 차이가 뭐냐? 집착을 가졌냐? 집착이 없느냐 차이입니다. 천신은 집착이 없어야 천신이 되고 그래야 자유롭고 이 우주를 통째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힘이라는 게 신은 가벼워야 힘을 갖는 거고 이 지구와 이 은하는 물질의 힘을 모아야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중력의 힘으로 운용을 하는 거. 여기에는 중력의 힘에 우리는 못 도망가요. 우리 지금 영혼들은 집착이 있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힘에 붙들려가. 그래서 이 영혼들이 헤매는 겁니다. 이 집착을 풀어줄 수 있고 깨줄 수 있고 이런 분이 나와야지 이 영혼들이 이제 제자리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인간들도 모르니까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나면 집착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이 자유롭고 그러면 당신이 지혜가 나옵니다. 집착을 가진 자는 지혜를 일으킬 수 없나니 욕심을 가지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나니 모르면 집착을 갖게 돼 있고
알면 풀리면 집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행을 하라 했더니 전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복만 하고 있는 거죠. 종교가 되지 않고 이 지금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 밑에 무릎 꿇고 돌멩이한테 빌고 뭐 이제 가다가 이 돌한테 어떻게 빌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냐. 이 엄청난 지식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가 되냐. 어디 십자가에 매달 거기다 주여 어째 이게 가능해 이 지식사회에서. 예수님이라는 제자님이 시대적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을 바쳐서 혼신을 다했던 것을 그런 걸 보지 않았더냐. 그런 걸 공부하라고 예수를 누가 옆에 놔뒀다 이놈들아. 나를 버리고 목매한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그 예수를 우리는 그 본불났고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 매달려갖고 기복을 한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를 바르게 공부하면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은혜를 주니라 이놈들아. 부처를 바르게 공부하고 그래서 네가 거듭날 때 네가 부처가 될 때 하늘에서 성부를 내리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니라. 신앙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종교를 위에다가 이름을 두고 신앙을 하면서 사람이 모여서 연구하고 같이 노력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바르게 이 세상의 이치를 알라고 노력을 한 거고 2012년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조직이라고 신앙조직이 다 모였어. 종교라는 이름으로. 2013년도부터가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이름이 뭐냐? 신앙은 이제 알겠죠? 신앙은 무릎 꿇고 빌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좀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지식사회가 됐다면 무릎 꿇고 비는 사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지내는 것이 뭘 해야 되냐?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비로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면 내가 왜 어려운지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는 게 돼야 되고 사찰에 가면 빌라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깝깝한 것을 왜 깝깝한지를 같이 공부를 나누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그게 큰 단위를 쓰는 종자를 쓰는 거예요. 종. 종은 끝이 없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법을 가지고 가르칠 교.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가르칠 교. 신앙은 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기복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데고 힘이 없고 모르니까 교는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고. 근데 인류에 지금 종교가 나왔냐? 이 사람은 신앙하지 않습니다. 신을 바르게 아리키지. 어떤 게 어떤 신이고 신들은 무엇을 하고 인간 신은 무엇을 하고 이런 걸 바르게 공부를 하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쓰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고 인연은 왜 보내주며 이게 뭐 같아요? 진리로 세상을 아리키는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는 인류는 지금 신앙을 하다가 종교로 바뀌어야 되는 시대. 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진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지식이지 교육이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 걸 끌어모아갖고 습득하는 것이고 진리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무엇으로? 진리로 갖고 교육을 받은 자는 지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대한민국에부터 이렇게 변해야지.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도 사고밖에 안 칩니다. 사고, 이거 시작이에요. 진리를 접하지 않는 자, 신앙을 하던 자, 누구든지 사고의 뭉치가 됩니다, 이제. 진리를 가르쳐야 될 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진리가 없어서 가르치지를 못해. 그러면 사고 쳐요. 왜? 깝깝하고 미치니까.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니까 사고로 이어지겠고 만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고는 왜 나느냐?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사고 나요. 조금 사고 나는 것도 제가 아닌 줄 알고 사고가 아닌 줄 알고 조금씩 참아줘서 그렇지 전부 다 사고 날 지경이에요, 지금.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감을 안 치려나. 이거 사고 나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모여갖고 결국은 자식이 이 뒤틀어지는 인생을 살면 이게 사고 난 거예요. 우리 지금은 진리로 가르침을 못 받으면 누구든지 앞으로 사고가 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반려자,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바르게 대할지 모르고 내 자식들을 컨트롤 할지 모르고 바르게 이끌어줄 줄 몰라서 전부 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다 갈라질 것이고 우리 부인이 이해 되도록 같이 나누지 못하면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누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전부 다 헤어져. 왜? 안 헤어지면 깝깝해 죽거든요. 죽어. 처음에는 힘든데 좀 있으면 깝깝해. 깝깝하면 미쳐. 미치면 죽어요. 안 죽으려고 다 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갈라지는 거야 지금. 안 죽으려고.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부부가 갈라진다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할 줄 모르고 지금 갈라지고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살이 1위입니다. 1위. 그것도 십몇 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잘났다고 산다고? 큰일 날 지금 조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아가는 곳. 거기서 이런 걸 나누면서 전부 바르게 살게 이끌어줘야 되는 큰 학교거든요. 종교는 진리를 가리키는 큰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학교,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달리고 빌고 기복을 시키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 너가 다 두드리 맞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내한테 욕을 해도 좋은데 나는 국민은 아리키고 깨워줘야 되겠어요. 빨리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분들이 하나라도 우리를 아리킴에 종교의 역할을 할 때는 거기 있으세요. 내 어려운 게 왜 어려워졌으니 이런 걸 같이 풀어보려고 노력만 해도 그게 같이 있으세요. 하나 저기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비세요. 나오세요. 그 지금 다 두드리면 이제 앞으로. 그 조직에 있지 마라.
당신들이 등신처럼 조직이 작고 있어.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기라. 수행자들이 우리가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대접을 하니까 수행을 안 하고 전부 다 관리자가 돼가지고 돈도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조직 관리한다고 지금 이 대한민국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인성을 갖추기를 했나?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기를 하나? 돈만 많이 가져오면 장땡이고 잘한다 이놈들. 하늘은 그냥 두지 않아. 하늘은 너희들을 키우려고 이 백성들을 얼마나 희생을 시켰는지 수행자들을 바르게 가리키고 이 사람들이 도인이 되게 꿈하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피땀을 흘리며 너희들한테 뒷바라지를 했는지 천지도 모르는 놈들. 이 말 했다고 천공처럼 때리 죽여야 된다. 한번 죽여봐. 국민들이 다 어려워진 거는 너희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하고 손잡고 뜻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손잡으세요. 그 지도자들 내가 당신들 전부 다 존중받고 존경받게 다 해줄 테니까, 세상이 빛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내한테 찾아오세요. 나는 내 잘났다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들, 사람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아주 도인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그 사람들을 잘 이끌게 해주려고 나는 지도자들하고 공부를 나누고 같이 가르치려고 온 사람이에요.